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심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민 휴식터로 이용되던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땅을 사들이지 않고 일정 기간 빌려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있을까요?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야산입니다. 편백과 참나무로 우거진 숲은 그야말로 인근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내년 7월이면 공원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소유주 뜻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존하면 가치가 좀 있다고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기니까 개인이 대비면 뭐 질막하면 당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부산 지역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은 모두 9곳. 공원 안 사유지 면적만 해도 시민공원 면적의 40배가 넘는 2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부산시 예산으로 이 모든 사유지를 사들일 수 없는 규모입니다. 시가 땅을 매입하지 않고 빌려서 공원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임차 공원제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부산시는 부지를 사용하고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전국 첫 사례인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은 3년 단위로 갱신을 합니다. 갱신하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 계약 3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3년 뒤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소유주가 개발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기 때문 단기 처방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탓입니다. 올해 만약에 그 계획을 체결하면 2020년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미전 7기가 끝나고 다음 8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실 나쁘게 말하면 이거는 폭탄 돌리기예요. 이런 비판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산시는 올해 안에 임차공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